일단 보이는 거 먼저 얘기하자면 남자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본인이 직업인 것 같고, 직장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그두 가지가 보여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지금 결혼을 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22년 22년 됐고, 지금 따로 만나는 사람 없어? 없어요. 없어? 일단은 남자가 보인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유혹이 올수 있으니까 있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지금 없다면 근데 제가 본인 직업적으로 계속 많은 남자들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 약간 설레는 순간들이 있지만 없어요, 그런 지금. 것까지는 아직 없어요. 특별하게 특별하게는 없어요. 왜냐면 나이가 드신 분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진짜? 거야. 혹시 골프 하세요? 골프 또 완전 좋아해요. 그렇구나. 근데 하여튼 그쪽으로 조금 사람이 좀 들어오는데, 이게 본인이 결혼을 했다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제가 결혼한 게 위험해요? 아니, 결혼을 했다면 하니까 누군 나이 그게 드신 분이 누가 그치. 오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유혹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 유혹에 본인이 넘어가면 조금 안 좋단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유혹이 안 넘어가게끔 해주는 게 그래도 아들인 것 같아요, 제 아들님이.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간에 조심해서. 조금 있어. 골프장에서 있나요? 골프장에 있어요? 오! 너무 신기한데. 그게 보여서 약간 이제 옷을 입으신 게 약간 골프웨어를 입었어.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연결이 돼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뭐 본인이 결혼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귀인이 될 수는 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게 본인은 못 화가 될 수, 숨기거든. 저는 못 숨겨요. 성질이 못 그러니까요. 숨기는 성질이고 얼굴에 표가 다 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해. 여우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우같이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본인은 좀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괜히 또 이제 불화를 일으키면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어. 근데 꾸준하게 있었다고 보는데, 본인이 못 알아차린 것도 있고, 또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본인이 은근히 배치미가 있어. 그게 뭐예요? 배치미가 백치미. 있어요, 있어요.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못 알아차리고 넘어가는 경우지 아예 없었단 말은 안 나오시거든. 맞는 말씀이세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지금 일을 바꿔보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요. 일을 제가 지금 같이 동업처럼 저는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그치. 그거를 동업처럼 하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사이도 좋고 잘 하고 있지만 그 언니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이게 내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지금도 괜찮으니까 이 언니랑 계속 맞춰서 하는 게 맞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부리지 마세요. 굳이. 굳이 안 그래도 돼.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뭐 아직 약해, 혼자 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아까 할머니 첫 마디가 그랬잖아. 이게 사업 같기도 하고 직업 같기도 하다, 직장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한게딱 지금 본인 일인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지금은 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이대로 크게 변화를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상황 변화가 막 빠르게 또 흘러간 분이 힘들어 하잖아.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맞아요. 얘기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자꾸 우리 기주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자꾸 머리가 흰머리에 골프웨어 입으신 분이, 남색의 흰색 바지 입으신 분이 자꾸 떠오르거든. 근데 그분이 귀인은 분명히 귀인이겠지만은, 이게 남녀 관계로 갔을 때는 정말 치정이 돼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외려 나한테 조금 뭐좀좀 고객이라 하면은 좀 높은 고객이 되고, 그 사람이 뭐 일로서 같이 이렇게 맞춰갈 때는 분명히 괜찮은 분인데, 남녀 문제로 갔을 때는 가면은 정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자꾸 할머니가 그거 단도리 시키는 것 같아. 그거 그거 그거. 진짜 좀 나이 든 사람 안 좋아하는데도 그게 그런 게 그럼요. 들어오면은 못 막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왜냐면은 매너가 있고 또 재력이 있고
그러면서 또 나의 이런 약간 조금 내가 너무 순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잘또 해준다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거든. 근데 그게 남녀로 갔을 땐 문제지만 일로 갔을 땐 상관없을 것 같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계속 지금대로 그럼요. 유지하면서 잘 해도 유지를 해야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본인도 이게 보기에는 천상 여자 같지만은 본인 사주를 딱 열어보면은, 그러면은 남자 성질이 분명히 있어.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본인도 누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대로는 절대 못하고, 또내 시간은 내가 만들었어야지, 누가 막뭐 그런 게 못돼. 그리고 우리 기주가 밖에 나가선 정말 호인이야. 본인 사람 다 마치거든? 근데 집에서는 그걸 못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랑 불만이 그거일 수는 있어. 넌 남들 말은 다 듣고, 남들 거는 다 마치고, 누구 거는 뭐 하고, 너는 내 거는 안 듣지 않니?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닭살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서 본인은 사회생활 할 수밖에 없다. 밖에 나가 일할 수밖에 없다. 집안에 있으면 답답해, 병나. 그러니까 못 외려 있어요. 어디라도 내가 할 일이고, 또 본인 또 일이 없어도 병나. 있어야 되고, 또 너무 바쁘면 바쁜 대로 또 집안에 힘들어하고. 소홀하고. 또안 바쁘면 또내 신간이 복잡하고 이제 막 그렇거든. 근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많이 자리 잡았다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이럴 때 변화를 부려서 또 지금 잘 가고 있는 게또 흔들려 버리면 본인 또이 멘탈이 또 깨져 버리니까 지금 이대로 가셔. 아시겠지? 그딱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시고 다른 얘기는 크게 나오는 건 없으시네. 그래요. 남편과도 사이 괜찮고 계속 괜찮아요. 잘. 왜냐면 아들도. 본인이 밖에 나가 그것만 잘 하면 집안은 흔들 일은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외국인을 제가 통역이나 이런 걸 하는데 외국인은 너무 많이 만나서 외국인들과 뭔가 썸이 생길까 봐 제가 항상 조심하거든요. 근데 그치. 그런 게 아니고 의외로 그런 할아버지들 되게 막 멋있어요. 할아버지도 아니야, 그 정도는. 뭐 머리가 하얘다고 해서 무조건 할아버지 아니에요. 하긴, 요즘에는 뭐 맞아요. 60대 할아버지 아니야. 아니죠. 그럼. 50, 60대가 요즘 할아버지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사를 갈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일산에 있는 게 맞을지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우리 아들이 몇 살이에요? 21살이요. 21살. 군대 지금 갔어요? 군대 가 있어요. 가 있어? 제대할 때까지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대할 때까지는 있고, 제대하고 나서 이동을 하더라도, 그것도 제대하고 1년 있다가 이동했으면 좋겠지, 굳이. 아, 제대하고 1년 있다가. 아, 지금은 이동할 때가, 그러니까 아까 첫마디도 그랬잖아. 일도 이동할 일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사도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크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이사 같아요. 안 가고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사람 많이 보고 만나야 되는 직업이기는 해요, 본인이.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그일 자체가 본인 안 맞진 않아. 한 가지만 막 하라 그러면 본인 또 사무직도 안 맞아, 성질이.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막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꾸준하게 가시고, 그리고 지금 같이 하는 분도 본인하고는 사대가 안 맞는 분은 아니야. 두 사람 붙고 나가지고 점점 사실은 잘 키워간 보고 게 있어요.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잘 있는 사람을 흔들 필요가 흔들 필요 없잖아요. 없어. 그쵸? 그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은 해주실 감사합니다. 거예요. 들어가세요. 네.